더브레인즈 남양주 본사입니다. 오늘 휴일에 지금 택배 주문이 와서요. 제주도에서 문의가 왔습니다. 현대 엑시언트 25톤 차량이고요. 이 차량에 흡기에 탄 포인트 2개, 흡기에 탄 포인트 하나, 그리고 인터쿨러에 하나, 그리고 배기관 쪽에 DPF 전단에 두 개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들어갈 거고요. 아래 위로. 그리고 요게 대형 트럭 배기 고스트 알파 배기인데, 요거는 엔진 커버 위쪽에다가 지금 12개 정도 붙일 수 있게끔 보내드리는 거고요. 고스트 알파 흡기는 여기 탄이 들어가는 그 자리 위어그 고무관 쪽에다가 아래 위로 해서 타이로 아래 위로 해서 두 개씩 흡기관에 두 개, 스로틀에 두 개, 요렇게 해서 할수 있게끔 보내드릴 거고요. 받아보시면 모터브레인즈 제품 장착 설명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하는 안내 방법을 보내드렸고요. 이 고객님한테도 사진으로 장착 위치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캡처를 해서 좀 보내드릴 겁니다. 택배로 같이 택배로 해서 동봉해서 보내드릴 거고, 일단은 장착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 모터브레인즈 제품은 모르는 게 있으시면 영상통화, 저희 기술 대표 그 전화번호가 제품 장착 설명서에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통화로 통화하시면서 장착할 수 있게끔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, 일단 제품 택배로 받아보신 분들은 받아보시고 설명서 보신 다음에 장착하실 때 한번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. 제주도로 택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도 엑시언트 25톤 차량에 일단 1차적으로 작업을 택배를 이렇게 쌌는데요. 지금 고객님하고 통화를 해서 추가로 더 라파 플러스 원 16개, 신품 16개 들어가고요.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가 아까제 1차적으로는 4장이 들어갔었는데, 에어클리너 통 안쪽에 흡기 6장 더 들어가게끔 6장 지금 세팅했고요.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10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. 10장이 더 추가됐는데, 엔진 커버 위에 한 22개 정도 붙이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배기 반달형은 그 DPF 전단에 2개 들어가게끔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해드렸고요. 라파 플러스 원도 2개씩, 타이로 2개씩 해서 스로틀에 그 오렌지 고무관에 감을 수 있는 만큼 감고, 비율은 스로틀에 좀더 감는 게 좋은데, 안 되시면은 반반 정도 나눠서 스로틀하고 인터쿨러에 그 오렌지 고무관 위쪽에다가 두 개씩 해서 일률적으로 감으시면 될수 있게끔 이렇게 또 추가 발주가 들어왔습니다. 요거까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오늘 고객님은 300만 원 이상 견적이 나와서, 원래 저희가 행사는 5월 말일부로 끝났는데, 예전부터 문의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300 이상 견적 나온 거에서 50% DC 해서 지금 택배 포장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